다육이입니다. 아, 여러분, 날씨가 이제는 정말 너무너무 뜨거운 여름이 찾아와 버렸네요. 날이 너무 덥다 보니까 이제 분갈이 영상은 너무 많이 보여드리진 못할 것 같고, 오늘은 저 혼자 진행하는 간단한 영상으로 준비해 봤어요. 오늘은 어떤 영상을 보여드릴 거냐면, 전에 심었던 아이들 많이 궁금하시죠? 오늘은 전에 심었던 아이들 중에 변화가 있는 아이들, 몇 가지 아이들을 추려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 기준에서는 이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변화했다고? 하는 친구들로 몇 가지만 뽑아봤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 친구들 지금 바로 보여드리러 가볼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끝까지 시선 고정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보여드릴 친구는 바로 이 친구예요, 여러분들. 이 친구 여러분들 알아보시겠나요? 이 친구 6개월 전에 아빠랑 분갈이 했던 파필라리스예요. 정말 요거 파필라리스 분갈이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변화거든요. 그때 딱 분갈이 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 아빠 근데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볼품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었던 그 친구예요. 그때는 여기 무슨 산사태가 난것 마냥 휑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약간 이게 분갈이를 한게 맞나 싶은 그런 비주얼이었거든요. 근데 요 친구들이 이렇게 풍성해졌어요. 엄청나죠? 사실 꽃도 굉장히 많이 펴서 엄청 예뻤었는데 제가 계속 찍어야지 찍어야지 하다가 타이밍을 계속 놓쳐가지고 못 보여드리고, 지금은 꽃이 한 10%나 남았을까요? 요즘 꽃이 정말 예쁜데 살짝 가까이서 보여드리자면, 아, 요즘 많이 져버렸네요. 이렇게 꽃이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들어서 보여드리면 요런 느낌이에요. 작은 별이, 빨간 별이 핀것 같이 생겼죠? 이렇게 수순도 이렇게 노랗게 피어 있고요. 자, 사실 이게 뭉탱이로 펴서 굉장히 예쁘게 피는데, 아우, 제가 너무 시기를 놓쳐서 상당히 아쉽네요. 이렇게 옆에 있는 꽃들도 이렇게 피어 있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짠, 이렇게. 아, 꽃 너무 귀엽죠? 요건 이파리가 4개밖에 안 되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요 친구 이렇게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고 적응을 너무 잘하고 너무 잘 크고 있어가지고, 아, 요 친구 우리 구독자님들 꼭 보여드려야겠는데? 이렇게 입장에 생기 도는 거 보이세요? 엄청 통통하고 적응을 잘해가지고 상태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햇빛 비추니까 정말 예쁘죠? 상태가 건강해지고 탱탱해지고 예뻐져가지고 항상 보면서도, 전에도 한 2살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꽤나 좋아졌네 이 정도였는데, 요 친구들 어느새 갑자기 순간 보니까 뭐야 이게 그때 걔라고? 너무 풍성해졌다 하는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 보여드려야지, 또 이렇게 많이 성장한 친구가 있으면 같이 보여드리고 공유해야지 싶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기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대견합니다 요 친구. 자,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역변의 주인공 바로 파필라리우스였습니다. 그럼 다음 친구 보여드리러 또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요 친구죠. 요 친구는 사실 너무 싱그러움을 담고 있어서 올릴 때도 예쁘다고 생각은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더 좋았어가지고 놀라웠던 친구예요. 요 친구 호야죠, 여러분들. 이 호야 영상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몸이 아니라 저희 하우스 곳곳에 퍼져 있던 많은 아이들을 아빠가 요 아이, 저 아이, 좋 아이, 요 아이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그냥 비빔밥 마냥 이렇게 못해버린 그 친구거든요. 근데 요 친구가요, 요렇게 위에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잘 커가지고 여기 색감도 너무 예쁘죠? 저는 호야가 사실, 아, 이거 가장 중요한 사실인데 꽃을 폈는데 저는 아빠가 꽃 폈다고 와서 보라고 했을 때 이게 꽃인 줄 알았어요. 핑크색 입장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멀리서 봤을 때 이게 꽃인 줄 알고 어머 진짜 꽃이 폈네요 그랬는데 이건 그냥 이파리였고요. 꽃은 반대편에 피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제가 반대편에 내려가서 바로 또 보여드릴게요. 짜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와, 호야꽃 정말, 저 호야꽃 살면서 처음 보거든요? 평소에는 옛날에 어렸을 때는 이런 식물 쪽에 관심이 많이 있지 않았어가지고 옛날에 피었어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근데, 와, 이제 식물에 관심이 생기고 호야꽃을 처음 보는데 꽃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큰 별 안에 작은 별이 약간 입체적인 느낌으로 별이 피어 있는데 이게 약간 큐빅을 박아놓은 것 같기도 하고 물방울이 쫑쫑쫑 모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색감이 정말 장관이에요. 진한 보라색이 이렇게 물감 퍼지듯이 팍 하고 퍼져 있는데 와 너무 예쁘잖아요 여러분들? 호야 다들 꽃 때문에 키운다는데 사실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꽃을 보고 나니까 이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아 정말 너무너무 예쁩니다. 자 이렇게 들어서 보여드리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가운데는 진한 자두색, 보라색 같은 느낌이고 입장 겉에 있는 입장은 핑크색, 연핑크색으로 물든 약간 발그레한 고런 색감을 내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 아무리 봐도 신기하네요. 어렸을 때 먹던 별사탕 불량식품을 가운데 박아놓은 것 같이 생겼어요. 약간 젤리 같기도 하고요. 와 정말 신기해요. 꽃이 정말 장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전에 호야 심을 때도 알려드렸지만 호야는 같은 꽃대에서 꽃이 계속 핀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시죠? 이렇게 이런 꽃대에서 꽃이 계속 피기 때문에 이 꽃대를 만약에 제거해버리시면 다시는 그곳에서 꽃을 보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꽃대는 이제 질 때까지 그대로 두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자, 이렇게 호야의 싱그러움을 제가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그래도 카메라 잡은 지 좀 됐으니까 싱그러움 담을 수 있도록 최대한 열정적으로 찍어보겠어요. 와 근데 여름에 어울리는 그런 색감이에요. 정말 이렇게 착 늘어진 게 아 정말 요 친구를 볼 때마다 약간 청량감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짠 너무 예쁘죠? 호야 꽃도 장관이지만 역시 이파리도 싱그러움을 가득 머금어서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예쁘죠? 요새 너무 무더위잖아요 여러분들. 싱그러운 호야 보고 더위를 한층 날려버리십시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친구 엄청난 변화가 있던 예쁜 꽃까지 피었던 호야였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들. 요 친구 정말 엄청나게 신기하게 생겼던 친구죠. 요 친구 아프리카 식물로 두 달 전에 아빠랑 분갈이 했었던 그 친구 자빌리라는 친구죠. 앞에 굉장히 긴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자빌리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요 친구 밑에 사실 이제 이 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밑에 선인장이 엄청나게 크게 종양마냥 흙마냥 크게 있었던 친구를 분리하던 작업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요 친구가 이파리가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와 풍성하게 이렇게 아빠가 그때 이거 이파리 피면 엄청 예뻐 막 이러셨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이게 진짜 풍성하게 잎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잎이 와 너무 와 싱그러움 장난 아니네요. 이 매끄러운 입장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윤기 나는 거 보이세요? 와 바람 보니까 이거 그냥 약간 영화 한 편에 찍어도 되겠는데요. 와 이 친구 와 멋스러움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약간 해가 질 때라 이 멋짐이 다 안 담기거든요. 이 친구가 아무래도 가지가 얇고 입장도 작다 보니까 완벽한 이 멋짐이 담기지가 않는데 와 자태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 친구 진짜 몇백년된 고목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요?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입장 모양이 미무사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건드면 캐리르르 하면서 입 이렇게 오므라드는 그거 아시죠? 그거랑 입장이 비슷한데 그것보다는 탱글탱글하고 윤기가 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크, 진짜 예쁘다. 정말 제가 미니미 인간이라서 이 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낮잠을 자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어엿한 나무가 되었어요. 이 친구도 여름을 맞이하나 봅니다. 여름 하면 또 풍성한 나무들, 싱그러움을 한가득 머금은 이런 풀들이잖아요. 이렇게 윤기가 햇빛에 반사되는 이 빛들 보이세요? 엄청나죠? 자, 이렇게 짜자자잔 짜잔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이 친구. 제가 위쪽에서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서 보여드리자면요. 요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자, 정말 풍성해가지고 요 친구 가지를 찾아볼 수가 없죠? 이제는 머리카락이 잔뜩 나가지고요. 요 친구 이파리가 요렇게 원래 양산 가지들만 잔뜩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예쁘긴 한가 이렇게 의심을 잔뜩 했었는데 아 역시 아빠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의심을 한 제가 원망스럽습니다. 색감 너무 딱 진한 초록, 쨍한 초록 어떠한 색감도 섞이지 않는 이 본연의 색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어쩔 때는 단순한 색감만이 굉장히 매력적이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자빌리가 딱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밀립 봄도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 멋진 이와 자태가 와이 목대가 와 이게 와 나무 그늘 장난 아니죠, 여러분들? 짠, 이렇게 이렇게 중간중간 이파리들이 잔뜩 나 있고, 아빠가 그때 그대로 옮겼던 돌도 이렇게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자빌리를 보셨으니까요, 자빌리와 함께했던 그 종양 같은 친구, 그 엄청나게 큰 선인장, 씨 하나 떨어져서 컸던 그 선인장도 보여드리러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오늘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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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주인공인 요 친구,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자빌리랑 함께 컸던 요 친구, 이 종양 같던 선인장이 요렇게 자리 잡고 크고 있습니다. 이게 2개월 전에 옮겨 심어 놓은 건데, 이제 지주대도 뺄도 될 만큼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이때 요 영상을 찍으면서 이게 씨가 떨어져서 요 친구가 큰 거여가지고 이를 모른다, 아시는 분들 도움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시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알려주셨어요. 어떤 분은 무렬환이다, 어떤 분은 슈바르츠다, 황새호기다, 체리넨시스다, 이렇게 많은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사실 저희가 요게 이렇게 다 찾아보고 했었는데 아직 정확하게 요 친구가 어떤 아이다 하고 결론을 못 내렸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이제 선인장 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아빠랑 열심히 찾아본 결과로 가장 비슷한 점은, 여기 이름표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멜로캑터스 콘시누스라는 아이로 임시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선인장 책 사진상으로는 이거랑 가장 비슷하더라고요. 많은 관심을 주신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이름도 사실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요 친구가 이제 더 크고 새끼도 치고 꽃을 펴보면 그때 또 이름이 바뀔 수도 있고 다른 아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이름은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요 친구 더 크면 이제 알려주셨던 분들의 그 이름일 수도 있고 진짜 이 멜로캑터스 콘시누스일 수도 있답니다. 선인장들은 아무래도 저는 정말 다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당최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꽃이라도 펴봐야, 자구라도 쳐봐야 제가 구분을 해볼 것 같습니다. 요 친구는 그렇게 만약에 자아를 찾게 되면 한번더 인사를 드려볼게요. 요 친구 여기서도 굉장히 많이 자랐죠. 아니, 씨 하나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컸지? 저는 진짜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아요. 씨 하나로 키우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남의 집에 떨어져가지고 이만큼이나 큰그 아이죠. 이제는 독립을 했지만, 와, 가시도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공격적입니다. 찔리면 바로 아주 헌혈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빌리랑 함께했던 친구도 여기서 잘 자리 잡고 잘 크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다들 궁금해하셨을 근황을 한번 데리고 와 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제 기준 가장 변화가 있다, 좀 눈에 띄게 아 이건 정말 많이 좋아졌다 하는 친구들로 오늘 영상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봤는데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다들 요런 영상을 찍으면 전에 찍었던 이것도 보여주세요, 저것도 보여주세요 하는 요청사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그것도 한늘 댓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 내서 가능하면, 요건이 가능하다면 꼭 한번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그게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건 아니라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쯤에서 요 친구들을 마무리로 하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 늘 저희 영상을 너무 많이 사랑해주시고 언제나 같은 발걸음으로 저희 영상을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항상 너무너무 사랑해요.